네, 카카오톡은 택시뿐만이 아니라 대리운전 업계에서도 전국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톡에 지역 대리운전 업체가 반격에 나섰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만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리운전인 카카오 드라이브가 출시된 지 이제 갓 두 달. 높은 수수료와 기존 업계 반발에도 편리와 신뢰를 앞서 급성장 중입니다. 이런 카카오에 지역 업체인 트리콜이 앱 출시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두 처리됩니다. 나아가 카드별로 마일리지 적립은 물론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까지 됩니다. 앱에 카드만 등록을 하면 현금을 주실 필요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게다가 앱에 등록한 카드는 전화로도 이용하셨을 때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은 카카오 드라이브보다 저렴하게 현재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장 대리운전 기사들부터 반기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앱으로서 위치가 설정이 되니까 지도상으로도 바로 기사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고. 특히 이번 앱 출시와 함께 인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공략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리콜 앱 출시로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나아가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트리콜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불리는 이번 수도권 진출이 지역 업체인 트리콜에게 새로운 성장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입니다.